운동은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우리 몸 전체의 혈액 중 약 20%는 뇌가 사용을 합니다.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증가하면서 뇌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. 미국에서도 늙지 않는 뇌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얼마 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. 500만 명 정도인 미국의 치매 환자 수가 2050년엔 3배 정도로 늘어날 거란 예상치를 내놓은 겁니다. 그들이 찾아낸 해법은 무엇일까요? 바로 노인들의 꾸준한 운동입니다. 미국 속담에 한 사람이 바뀌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답니다. 지역마다 운동센터를 만들고 노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